아니 이것도 지금 제가 제일 문제인 건 뭐냐면 들어가서 알겠지만 스트로크 진짜 안 되고요. 이게 너무 한 30년을 안 치다 보니까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리고 뭐고 아직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근육이 근데도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방법은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더 끝까지 올릴 수 있죠. 아 그럼요. 여기까지 그렇죠. 뭐. 거기까지 올라가야 얘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요. 아, 왜냐면 예. 왜냐면 사람이 지금 편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그렇지. 형님이 지금. 근데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지. 끝까지 가야 얘가 다 유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안 쓰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는 편해. 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습관이 되면 지금은 그렇지만 간격이 더 많아져요. 편해지니까 올라가서 한번 내가 살짝 잡아주면 여기가 쪼여지는 그렇죠. 기분이 있어요. 빡빡하게 이렇게 편하게 내려가요. 이 스트로크 마지막 스트로크 됐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끝 너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저는 올라가서 한번 약간 잡아줘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번 잡으면 여기 살짝 움직이는 것만 다시 똑같이 하고. 올려가서 떨어뜨리고 아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고 아. 네. 네 지금 여기서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움직이는 걸 느껴보라고 느껴봐요. 들어갔다 빠져 들어갔다 빠져 나를 느껴보시라고. 그렇죠. 들어갔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뭐. 여기가 움직이는구나 지금 여기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네. 떨어지는 기분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어 그래. 이게 너무 이렇게 했더니 매가리가 없어서 영상을 봤어 내가. 그랬더니 약간 내려올 때도 어느 정도 힘을 빼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저게 들어있더라고.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치려고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 자세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여기를 놓으면 안 돼.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아 여기를요? 왜냐면은 이게 풀고 올릴 때랑 잡아 올릴 때랑 달라요. 그렇죠. 여기 칠 때만 꽉 잡지 말고 그렇죠.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여기도 꽉 누르지 말고 그냥 그렇죠. 감싸 안은 정도 떨어지지만 안 돼. 여기가 지금 여기 떨어지면 안 돼.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비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 봐 여기 떨어졌을 때 이게 되게 편하잖아 지금 스트로크 자체가 그렇죠. 이 정도의 바운딩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 그렇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잡아버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투 여기서 이게 힘 빠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터치만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그쵸? 이 정도 딱 좋잖아요 지금. 그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은 이제 그 모션과 이런 걸 때문에 연습하는 거지만 내가 세게 칠 거야. 그러면 던질 때 빠르기를 쓰고 빠르게 던지거나 아니면 팔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떨어뜨리는 연습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힘을 주고 막상 세게 칠 거면 그냥 스피드를 내거나 아 거기서 지금 손목을 썼지만 팔을 좀 쓰느냐 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분은 다 이런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네. 팔로 치든 손으로 치든 손가락으로 치든 다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거기서 내가 조금 치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더 속도를 빨리 해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주죠. 끝나고 나서에 이게 힘 풀리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내가 세게 칠 거야 이제. 봐봐 세게 쳐보세요. 그렇죠. 네. 이제 팔을 써볼게요. 팔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아 그냥 편하게. 편하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팔을 써서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비율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이게 아닌 이상은 내가 칠 거면 이게 거의 손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목이 중요한데 팔을 5대5로 가는지 가면 안 되고 지금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이 한 공간에서. 근데 50%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팔로 시작을 10% 20% 시작해서 손목으로 던져야지 팔을 쓰라고 해서 팔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을 쓰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 잘못이 커요. 왜냐하면 옛날 영상 아 이런 거 이런 거 팔을 던져라. 아니 그 역작을 내가 수도 없이 뭐 그걸 따라다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저기 내가 유튜브 영상에 정석이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가지고 정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느렸을 때 얘기해. 느렸을 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라져도 느려져도 뭐 다 이 폼을 쓰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손목 그냥. 그 다음에 팔을 좀 쓰려면은 여기서 한 10% 20%만 쓴 다음에 손목을 써야 돼. 던지고. 팔 쓰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자.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만. 그렇죠. 보세요. 이 정도만. 이거지 이거요? 아니 멋있더라고. 팔이 높이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이게 보잖아. 형님은 이 정도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 손목으로만 했으니까 보세요. 보세요? 손목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팔로 어느 정도 움직여서 스타트 하는 거야. 다시. 그렇죠.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편하긴 하네. 이제는 끝나고 나서 여기 손을 잡 여기 이걸 끝나고 잡 피니쉬를 할 때 너무 잡지 말고 편하게. 그렇죠. 아, 요 기분. 조금만 덜 올라가 보세요. 덜 올라가. 팔을 더 올려요? 아니 덜 올라가. 아, 덜.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뭐... 손목을 덜 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야 손목을 더 쓴다니까요. 아... 팔을 여기까지 써버리면 언제 손목을 쓸 거냐. 내려갈 때밖에 못 써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얘가 벌써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렇게. 아... 근데 팔을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좀 덜 쓰고 그냥 손목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던지는 스피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뒤로 빠진다고 당연히. 근데 지금 너무 저거 했네. 그렇죠. 약간 이런 기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이 정도 봐. 그게 이 정도. 그 얘기네. 제가 탑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한 거지 매번 모든 탑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10, 20, 30, 4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10 그렇죠. 이거 했어요. 10. 네, 그럼 20은 이제 약간 두 번째 단계는 약간 움직인다. 그걸 또 연습을 해야 되겠네. 나중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이 팔을 쓰는 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만큼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맞아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안 써버릇한 거를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팔을 많이 써버릇하시니까 팔을 조금 덜 쓰고 많이 쓰는 거야. 쓰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죠. 아까 네. 그 영상 여는 봤을 때도 심벌 칠 때 약간 중간 빠르기 정도에서 심벌이 그 정도 이게 팔까지 들어서 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뱀 거야. 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고 지금. 아 그렇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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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자연스러워. 아, 그래요? 이게 되게 안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죠. 쓸데없는 게 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아, 그래야지 손목을 많이 쓰. 손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좋잖아 지금. 네. 아, 치고 나서도 뒤로 넘어가. 치고 나서도 힘 빼고 손목을 쓰니까. 그 좋아요. 아 되게 좋아. 지금은 우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인정합니다. 이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폼이 중요해. 폼이 무조건. 마치 편하게. 그렇죠. 아 지금 이 떨어지는 이 여기도 너무 편해 보이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딱 바운딩이 되고. 그 전에 같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나. 이것도 거구나.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아 이거 알았어. 중간 걸 해야 된다고. 내가 여기 잡고 있는 게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스틱을 놓치지 않을 정도만 잡아. 정도만. 또 너무 올라. 너무 세게 치려고 하잖아. 자, 똑같은 스틱으로 똑같이 해도 무게감이 틀리네. 왜냐면 이게 이 소리랑 그 소리로 하면 안 되지. 편하게 오케이. 편하게. 그러니까 던질 때도 사실 여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힘을 줄 수 있어. 주는 건 쉽잖아. 그렇죠. 근데 빼서 내가 여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로크 할 때 항상 이런 느낌으로 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편안하게 쳐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야지 내가 몸이 안 힘들어. 봐봐요. 끝나고 나서 여기 튀어오는 거 보세요. 편하게 여기 아예 그냥 버렸지. 버렸지만 스틱을 안 놓칠 거기 때문에 이거 연습할 때도 자꾸 놓치니까 힘을 줘야 되나? 그 생각도 놔버리면 또 너무 막 내려가고. 지금 이것도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면 오늘 할 거예요. 이제 오늘 할 건데 자 보세요. 팔 스타트만 하지 많이 안 올리죠? 그렇죠. 얘 바운딩 튀기는 거를 잡지 않잖아요. 얘가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지. 얘는 튀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잡아서 아 이거 꽉 누르지 마. 이렇게만 안 한다. 아 의식이 뭐야? 이거는 너무 의식을 했나 봐. 허리를 펴야 돼요. 왜냐면 허리가 계속 주저앉을수록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잡았지. 그냥 들어서?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이 힘 빼도 돼. 그렇죠. 더 편하게. 치려고 생각하지 마. 치려고 생각하지 마. 이것도 그냥 똑바로 들어올려서 이거죠? 네. 그냥 똑바로. 그렇죠. 위로. 여기까지도 안 올라가도 돼요. 아, 그만. 시작만 하고 바로 가는 거야. 그렇구나.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냥 들으려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약간 그렇죠. 약간 갔다 오는 그렇죠. 뭔지 알죠? 오케이. 자, 편하게 빠르게 치지 말고 편하게. 아, 어, 지금 이 정도로. 그렇죠. 올라올 때 천천히 해서 어, 좋아. 모양을 만들어라. 아, 이제 알았어. 어, 이건 좋아. 이제 프로의 레슨 스타일을 알겠어. 어, 이 정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도 별로. 어, 이 정도 괜찮아요. 지금! 어. 지금! 지금은 좋았어. 지금! 네. 좀 아까가 좋았는데. 이 정도! 어, 이 정도 딱, 쳐야? 이 정도 딱 좋아. 이렇게 쳐야 똥! 하고 이렇게 나오죠. 손이. 빨랐어, 지금. 그쵸, 이거! 그쵸, 어우, 됐어. 올려야 되겠다. 올리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리듬감 그냥. 오케이. 그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빵. 그렇죠. 그리고, 모양 다. 지금 완벽해요. 모양 다 나왔어 지금. 꼴 네. 완벽해. 그렇죠. 어, 왼손 괜찮은데? 네, 덜 올라갔어요. 천천히. 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업스트로크에서 또 빠지는 게 약간 중간에 끊기네 뭔가. 그렇죠. 더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자, 오른손에서 번갈아 가면서. 어, 지금 좋아, 지금. 어, 괜찮아. 오른손 좋아, 지금. 이거 안 올라갔어, 천천히. 오른손으로 그렇게, 어. 그렇게, 그쵸. 그렇게, 이렇게 가야지. 그쵸. 급하면 안 돼. 그렇죠, 오른손 지금 폼은 지금 완벽해, 지금. 왼손만 오른손 좀 만들면 돼요, 지금. 오. 오, 좋아. 오, 좋잖아,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건 천천히, 왜냐면은 봐. 뭔지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안 되냐면, 제가 그거,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템포에 쫓기는 건 아니잖아요. 템포에 쫓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해서 느리게 떨어뜨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세요. 이렇게 쳐도 상관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공연 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올라와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린 지금 그 얘가 움직이는 궤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뭔가 부자연스러워. 아니, 아까보다 괜찮았어. 괜찮아요 지금.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올라와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움직임은 이어져요. 그렇죠. 올라갔으면 내려오긴 해야 돼. 거기서 끊기면 안 되고. 그렇죠. 올라갈 땐 약간 올라갔다가 칠 때는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쵸? 이게 팔꿈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살짝은 내가 출발할 때 해줘야 얘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 상태로 그냥 올리면 이상하고.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가고 빠지고. 그렇죠. 가고 빠지고. 팔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죠. 그냥 편하게 내가 좀 약간 뒤로 빼주는다는 느낌도 있긴 해야 돼. 이렇게 왜냐면은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굴린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이게 아니라 끝나고 힘이 빠져야 돼. 빨라지면은 이제 교차가 되겠지. 미리 움직이겠지, 얘가.
얘가 움직인 상태에서 그쵸? 내가 하나하나 쳤지만 좀 빨라지면 7대 올라가고 7대 올라가고 7대 올라가고 7대 올라가고 7대 그쵸? 이 정도 템포에도 균일하게 나와줘야지 빨라도 되는 거예요. 더 빨라지면 이제 얘가 움직임이 적어져. 팔 움직이는 게 적어지고 그냥 손목으로 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지 싱글 스트로크는 빨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루고루 나와야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쵸? 그쵸? 고루가 나와야 되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얘가 하나하나씩의 자세들이 확실하게 돼야 미리미리 해도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네. 그렇죠. 궤적인데 이게 뒤로 넘어가니까 궤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제가 신발 칠 때 많이 막 움직일 거예요. 이런 데 칠 때. 그건 당연히 여기서 칠 때랑 여기서 칠 때랑 다르지. 근데 또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치는데 똑같이 내려오면 똑같아요. 이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려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돼. 옆에서 네. 보니까 훨씬 그죠? 느껴지네. 이 정도 이 정도 치죠. 자,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아니었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발 치거나 탐 칠 때는 좀 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